안녕하세요. 의향남 물풍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라고 올해도 저희처럼 그러나 욕을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해가지고 키워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분초부터 심어가지고 꽃 피우기까지 그렇게 한번 한 달에 두 번씩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완전 우크라이나를 완성도 있게 제가 부양해서 모든 걸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어차피 한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면은 무조건 뭔가 변화가 보일 겁니다. 지금부터 분촉을 해가지고 심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 꽃들은 워크리아나 사토시 그 160번이라는 건데 셀룰레아 스톤필드하고 티포 그 사토 그 사토 하고 우리 했던 그 AM 그 AM 상을 받은 거예요. 요걸 분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촉을 해가지고 제가 심어가지고 기르는 방법을 요걸 내년에 12월 달까지 꽃 피울 수 있는 과정까지 제가 쭉 기다가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해체를 해가지고 뿌리가 한번 봐보세요. 뿌리가 너무 지금 밖으로 심하게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가위 절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위는 철저하게 이래가지고 이 뿌리든가 뜨거운 물이든가 알코올에서 한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이래가지고 충분하게 소독한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번에 제가 소독을 해놓은 거예요. 소독에는 한 30분 정도 소독을 해가지고 30초 동안 소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다른데 이 병이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염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분촉 들어가 보겠습니다. 뿌리가 너무 심하게 너무 많이 붙었네. 지금 이게 밸브가 완성되고 나서는 뿌리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심다가 뭐 뜯겨도 그렇게 뭐 그게 없는 건데 다 뿌리 뽑아 보겠습니다. 안에도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붙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래가 이게 심할 정도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커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를 뽑아냈습니다. 뽑아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하기 전에 요 바깥에 있는 이게 껍질 그죠 이 보호막을 완전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제거를 해 주시 제일 앞에 그 전진만 하나 전진 꽃대 있는 거나 제일 앞에 있는 전진만 이라고 올해 그 얼마 전에 난 신화만 아직까지 부드럽기 때문에 그쪽만 두시고 묵은 발브는 무조건 다 벗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탄저균이나 또 해충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벗겨내셔야 됩니다. 네, 깔끔하게 제거한 후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되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세요. 이게 뿌리를 가감하게 5cm만 두고 잘라버리세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 뿌리는.
요 우리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 전용 부양에서 했던 전용 토분이에요. 부양에서 전용 토분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게 토분을 만들면서 모든 재료라든가 이게 열이라든가 이런 물 배수라든가 이걸 우리가 시험 성적서 이 시험 테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같이 다 이래가지고 요거는 특허품 부지하게 어디에 가서 뭐 해가지고 해도 시험 성적서를 저희들은 다 이래가지고 만들어놨고 있습니다. 만들어놨고 있고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기 우리 저희들은 이게 숫대 포에 있는 거예요. 포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두고 요 볼을 한번 말아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요렇게 볼을 내 손 안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요렇게 단단하게 요렇게 마세요. 말아가지고 여기에 뿌리 속에 이렇게 감싸야 돼. 뿌리를 안으로 이렇게 말아야만 안 되고 이렇게 감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벌려가지고 네, 감싸가지고 충분한 이제 나이즘을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안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죠? 여기 안착 시킨 다음에 앞자리를 다 잡은 상태에서 한 움큼 완전히 단단하게 한 움큼 지세요. 지어가지고 이게 힘껏 이게 뒤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이렇게 몰아 들어오면 됩니다. 숯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간에 이 숯에를 헐겁게 하라 그러는데 헐겁게 하면은 그거는 뿌리 썩은 병이 자주 오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예요. 이 소리가 날 정도로 빡빡 심으셔야 됩니다. 힘껏 꼭꼭 심으셔야 돼요. 이제 얼쭉 대충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에만 꽁꽁꽁꽁꽁 눌려서 해가지고 가에 안쪽에도 꽁꽁 눌리고 가에 이제 이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에 보면 요 테두리가 있는 거는 테두리 우리 멋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안에 식재 높이를 여기에서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테두리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쁘죠? 요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요걸 해가지고 올 내년이 아니고 올 12월 달에 제가 꽃을 피워 보겠습니다. 요 나비를 여기에 보세요. 요 나비를 제가 여기에 꽂겠습니다. 꽂고 여기 우크라이나 욕을 심어가지고 내년에 똑같이 욕을 해가지고 물 주는 방법을 저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심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꽃을 피워보겠습니다. 피워보고 현관에 보통 보면은 숯대를 헐겁게 심는데 헐겁게 심으면은 이 애들 뿌리가 밖으로 많이 탈출을 할 거예요. 요 안에서 해가지고 물을 조금 최대한 절수를 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줄 거예요. 그렇게 부양하고 1년 내 이래가지고 난초 여행을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새해 맞이 해가지고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 15일 후에 요걸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무풍입니다.